경북 청도에는 와인 터널과 청도 읍성 등 여러 관광 명소들이 있습니다. 청도군은 올해 400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맞겠다는 목표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선경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어두운 터널을 환하게 밝힙니다. 110년 전옛 경부선 철도를 와인 숙성구로 만든 청도 와인 터널입니다. 청도 특산품인 감으로 만든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어 가족이나 연인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청도 하면 와인 터널이 제일 먼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되게 이색적이고 이 안에서 와인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잠시나마 뭐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도의 명소는 또 있습니다. 이곳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도 읍성이란 곳인데요. 적의 침탈을 막기 위해 세워진 뒤 이제는 일부 성벽만 남아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대구 경북 유일의 읍성 밝기 행사를 해마다 열고 읍성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한국 코미디타운과 레일바이크, 소싸움 경기장 등 지역 명소들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두배 넘는 예산을 투자해 홍보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관광지가 청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 안에 좀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그 기차라든지, 그다음에 휴게소라든지 이런 지역을 좀 타겟으로 해서 영상이라든지 로드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걸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관광객 4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북 청도. 국내외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우뚝 서길 기대해 봅니다. 할로 TV 뉴스 김성경입니다.